행복한 로마 읽기. 이 책은 천년제국 로마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이다. 구체적으로 로마 제국의 역사는 약 1200년 정도가 되는데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대국으로 존속하고 유지된 국가는 없었다.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제국, 칭기즈칸의 몽고 제국, 페르시아 왕국, 청나라 등 인류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긴 국가는 많았지만 대개 300년을 넘지 못하고 무너졌다. 로마는 오랫동안 강성함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인류 문명에 강하게 남아있다. 우리가 로마에 관심을 갖는 것도 그래서다. 프리츠 하이케라임은 로마사에서 로마 역사를 세 단계로 구분했는데 1229년의 로마 역사를 왕정시대 244년, 공화정시대 482년, 제정시대 503년으로 나누었다. 왕정시대, 기원전 753 물결표 사인 509는 로마의 건국 초창기로 7명의 왕이 다스렸던 시기다. 로마 건국의 시조는 로뮬루스 왕인데 로마의 어원은 바로 이 건국 신화의 주인공인 로뮬루스의 이름에서 나왔다. 초대 왕 로뮬루스는 혼자서 독단으로 처리하는 전제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국정을 왕, 원로원, 민회로 구분하여 세 권분립을 이루었다. 왕을 투표로 선출하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 세습제가 아니라 종신제가 되도록 했다. 왕은 민회에서 선거에 의해 뽑고 죽을 때까지 권력을 맡겼다. 국정을 왕, 원로원, 민회로 구분하고 왕은 민회에서 투표로 선출되었다. 100명의 가부장들을 모아서 원로원을 창설하고 민회는 로마 시민 전원으로 구성했다. 원로원은 왕에게 자문을 해주었고 민회에서는 왕과 정부 관리를 선출할 뿐 아니라 왕이 원로원의 조언을 받아 입안한 정책, 타 부족과의 전쟁, 외국과의 강화 조약 등을 승인했다. 건국 초기 로마는 여자가 부족하여 총각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로뮬루스는 이웃 부족인 사비니족을 공격하는데 사비니족 여성들의 중재로 평화 조약을 맺고 두 민족은 합병하여 사비니족의 왕 타티우스와 로뮬루스는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린다. 한 대의 두 명의 왕을 이어 두 대왕으로 사비니족 출신인 누마 폼필리우스가 왕이 되었다. 왕위에 오른 누마는 법과 풍습을 개선하여 그때까지 폭력과 전쟁으로 성립된 로마를 건전하게 만들고자 했다. 누마는 나라가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분열된 현실을 직시했다. 먼저 라틴파와 사비니파로 갈라져 반목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일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백성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소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때까지 분명하지 않았던 국경을 정하고 소작농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도시의 목수조합, 철공조합, 도공조합 등 직업별 길드를 만들었다. 누마는 태음역을 만들어 1년을 12개월 355일로 했고 남는 날수는 20년마다 정산하는 방식으로 달력을 정리했다. 이 달력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태양력에 기초한 365일로 개정할 때까지 로마인의 일상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 대왕 누마는 사비니인으로서 종교와 법의 체계를 구축하여 내부를 충실히 다졌다. 누마의 뒤를 이어 새 대왕으로 라틴계인 툴루스 호스틸리우스가 왕이 된다. 툴루스는 알파롱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알파롱가인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로마에 편입시킨다. 새 대왕 툴루스는 공격적인 자세로 로마가 외부로 확산되어 나가는 기틀을 마련했다. 툴루스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 내 대왕으로 사비니족 출신의 안쿠스 마르티우스가 왕이 되는데 그는 누마 왕의 외손자였다. 다섯째 왕은 타르퀴니우스 프리스쿠스로 그는 그리스인과 에트루리아인의 혼혈이었다. 타르퀴니우스는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지 않았는데 대신 똑똑한 사위인 세르비우스를 왕으로 추천했다. 그러자 불만을 품은 아들이 타르퀴니우스를 죽인다. 그렇게 여섯 대 왕으로 세르비우스 툴리우스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로마에서 최초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로마 시민을 재산에 많고 적음에 따라 여섯 등급으로 분류했다. 여섯 대 왕인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사위인 타르퀴니우스 수페르부스에 의해 살해되고 선왕과 가까웠던 원로원 의원들도 모두 살해하고 왕에 오른다. 그렇게 살인과 불법으로 왕위에 오른 그는 정통성이 없는 왕권이어서 불안했는데 아들이 유부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25년의 재위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 강간 사건의 피해자인 루크레티아는 자결하고 분노한 시민들에 의해 왕과 왕의 아들은 이웃나라인 에트루리아로 망명한다. 이 사건으로 사람들은 절대적인 왕권과 종신제의 문제점을 실감했다. 이에 사람들은 1년짜리 왕인 집정관을 매년 2명 선출하는 방식의 공화정 시대를 열게 된다. 초대 집정관은 섹스투스의 강간 사건을 활용하여 왕정 타도까지 몰고 간 브루투스가 선출되었고 다른 한 명의 집정관으로는 강간 사건의 피해자인 루크레티아의 남편 콜라티누스가 되었다. 이렇게 브루투스는 공화정의 창시자가 되었다. 공화정은 공공의 이익 또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부 시스템이라는 뜻으로 왕정을 종식하고 도입한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왕을 몰아낸 브루투스는 사실 쫓겨난 타르퀴니우스 왕의 조카로 외삼촌의 횡포를 보면서 바보처럼 참고 견딘 자신을 향한 별명으로 브루투스란 이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로마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대표하는 인물로 바로 이 브루투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아들이 쫓겨난 왕 타르퀴니우스를 왕으로 복위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다 들통이 나자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여 사람들에게 고위공직자의 모범이 되었다. 솔선수범하여 타르퀴니우스가 에트루리아와 동맹을 맺고 동맹군이 쳐들어오자 최전선에서 전투를 지휘하다 전사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브루투스가 죽고 최고 권력은 콜라티누스에 이어 집정관의 오른 발레리우스에게 넘어간다. 로마 최고 명문가 출신인 발레리우스는 어려운 상황에 로마를 잘 다스려 역사가들은 로마 공화정의 씨를 뿌린 사람은 브루투스이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발레리우스라고 평가한다. 482년간의 공화정 기간에는 로마 제국의 광활한 영토가 편입되었다. 포에니 전쟁을 끝으로 로마는 서방에서 외부의 적이 사라졌다. 이런 공화정 시대에 막을 내린 사람은 그 유명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이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카이사르는 시민들의 영웅인 폼페이우스와 로마의 재력가인 크라수스와 함께 삼두정치를 시작하여 집정관에 오른다. 카이사르가 1년 동안의 집정관 임기를 채우고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하여 갈리아 전쟁을 8년을 치르는 동안 원로원에서는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의 반대파들이 카이사르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원로원의 음모는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반역으로 간주한다고 경고했다. 군대를 해산하면 쉽게 죽일 것이고 해산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재판 없이 죽일 것이므로 그는 고민하다 결단하고 로마로 향한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리고 그는 루비콘 강을 건너 정적들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그리고 반대파를 제거하고 로마의 종신 집정관이 되려고 했다. 종신 독재관은 공화정의 종말을 의미하고 제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기원전 44년 1월 카이사르는 원로원과 민회의 추대로 종신 독재관에 취임했다. 이로써 황제 체제인 제정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카이사르는 원로원 의원과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브루투스에게 암살되고 그가 작성한 유언에 따라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라는 18세 소년이었다. 그는 카이사르의 여동생의 손자로 카이사르는 그를 아들로 입양하고 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러자 어린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돌아와 착실하게 자신의 기반을 마련하고 걸림돌이었던 안토니우스와의 권력 싸움에서 승리하며 로마 최고의 1인자가 된다. 기원전 27년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이는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황제의 또 다른 호칭인 셈이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는 제정 로마에서도 많은 로마의 뛰어난 점을 다루고 있다. 천년 제국 로마의 역사가 너무 방대하여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권으로 읽는 천년 제국 로마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책으로 로마 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쓰여진 책이다. 로마의 역사를 세 가지 정치 제체로 나누고 주요한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 사건들로부터 리더십의 키워드를 배워갈 수 있는 책이다.